11월 단원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꼭꼭 믿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 사라를 만나보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멘, 아멘.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뚝딱, 뚝딱. 시간이 흘렀지만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요. 사라가 대답했어요. 네, 꼭꼭 믿어요.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뚝딱, 뚝딱.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갸우뚱, 갸우뚱. 사라는 궁금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천사들이 떠난 후 사라는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래. 사라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응애, 응애,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믿음의 어린이에요. 믿음의 어린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요. 알콩달콩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믿음의 어린이예요. 우리가 또
알려드려요. 영화부 새싹여배 오신 부모님과 어린 새싹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월 한 달 동안 주된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11월 단원 말씀을 주고 손율을 참조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11월 27일 주일에 단원 말씀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가정, 교회, 학교는 45가입니다. 11월, 12월 자녀 축복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매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자녀들 축복해주세요. 새싹예배에서 픽업하세요. 새싹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만나요.